네, GS2020의 현장 리포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용훈이고요. 예, 저는 황종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현장 리포트가 내일 끝이 나죠. 오늘 절반을 벌써 넘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화색이 도시네요. 아, 예,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네요. 네, 상당히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 기자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방송의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을 이게 합니다. 다신 기자님 덕분입니다. 아, 서로 워낙 경 방송에 전문가시니까요. 칭찬하는 분이시죠? 예, 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CES 2020이 본격적인 전시회가 개막을 했어요. 현장 네, 가보셨죠? 예, 오늘 다녀왔습니다. 뭐 저는 예, 그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좀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가전이니까 삼성전자, 뭐 LG전자, 소니 이렇게 들렸다가 예. 이제 웨스트홀로 넘어가서 또 자동차 업체들 좀 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소니 쪽을 한번 가봤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올해 소니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올 봄에 뭐 본격적으로 자회사, 전기차 만드는 자회사를 좀 모빌리티 회사 두겠다라고 선언도 했고요. 예.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나 메인 전시는 전기차였더라. 예, 저도 가서 보니까, 물론 이번 행사에 테슬라나 뭐 리비안이나 이런 좀, 예, 유명 전기차 업체들은 불참을 했지만, 뭐 피스커라든지, 뭐 인디 EV,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해서 제품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좀 기술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네, 기업들이요. 예. 퀄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비전 자체를 그 자율주행 쪽, 그 메타버스 얘기를 쭉 하면서 자율주행 쪽도 좀 하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면 뭐 대부분이 다 사실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 좀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회사의 그 사력을 다해서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스마트폰이 좀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가전업체들, 이 IT 쪽 업체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가고 또 여기다가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산업들이 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수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산업의 쌀로도 불리고 정말 반도체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죠. 정말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를 또 모셨죠. 그렇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상당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바쁜 분 저희가 모셔가지고 자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얘기가 네. 나오기 전부터 급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장 맡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어쨌든 저기 라스베가스에 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행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그 예. 노홍찬 센터장님 하면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예. 있고 또 TV에서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 뵈니까 훨씬 괜찮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스베가스 보니까 물이 좋아서 그런가.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앞서도 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 산업 자체가 메타버스 쪽, 그리고 가상현실 쪽,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 가장 중요한 수요가 반도체 수요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큰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을 만한 산업이요. 예. 실제로 이제 반도체 수요 어느 정도로 좀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자율주행하고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은 이제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은 아니고요. 근데 향후에 잠재력이 있어서는 저희가 보더라도 전체 반도체 산업의 규모 자체를 길게 본다면 한두 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물론 당장 뭐 향후 5년 내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기존 반도체가 그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부분이고, 어쨌든 이번 시 CES 2020 현장 리포트. 잠깐 방송이 끊겼습니다. 상태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현지 인터넷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원래 사실 이제 평균적인 미국보다 훨씬 더좀 좋은 환경이긴 한데, 네. 오늘 또 워낙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와서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노문찬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 그 산업 자체가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갔을 때 반도체 산업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수요 측면에서 좀 짚어주셨거든요. 계속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자동차 시장은 사실 연간 규모로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축이 돼서 한 8천만 대밖에 안 되니까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28기가바이트의 디램을 나중에 탑재하더라도 유닛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면 큰 잠재력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저희 뭐 그룹에서도 공개하고 이번에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사실 자율주행과 로봇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이동 속도가 100km, 200km 가는 자동차인 거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로보틱스라고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이제 다양한 센서와 컴퓨팅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램 탑재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은 우리가 HMD라고 해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 자체가 연간 한 5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올해부터 애플이든 오늘도 소니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한 연간 뭐 1000만 대에서 스타트를 해서 얼마까지 커질지는 몰라요. 지금은 머리에 쓰는 HMD 기기가 사실 좀 나이 많은 분이 쓰기는 불편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을 하고 통신 속도가 더 좋아지면 정말 스마트 글래스 형태로 쓴다면 부담 없이 안경 쓰듯이 그냥. 편하게. 예, 그래서 우리 안경 착용하는 분들도 전혀 어려움 없이 예전에 3D TV 보듯이 이에 그 관련된 글래스만 하나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XR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기기당 탑재량도, 기기당 이제 메모리 컨텐츠도 중요하고, 반도체 탑재량도 중요하지만, 유닛 자체가 많이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이 인프라라고 할수 있는 클라우드 쪽에서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상당히 개량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메타라는, 우리 과거 페이스북이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그리고 CPU는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저전력을 구현해야 되니까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도 커지겠죠. 똑같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워낙 영역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올릴 수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면만 강조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그 효과가 커질 거고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전용 오토모티브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클라우드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가 좀더 일반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두 제품이 아직은, 뭐두 서비스가 아직은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메인스트림은 사실은 뭐 서버,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PC, 이세 개가 IT의 가장 큰 축인데, 넥스트의 이두 영역이 이제 시장 여건만 익숙해지면 상당히 이 정말 우리 PC 시장 정도는 충분히 이제 앞지를 정도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C 시장을 앞지를 정도면 상당히 커지는 걸로 예. 예상하신 건데, 근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시장, 뭐 VR 기기, AR 기기 시장, 뭐 메타버스 시장 계속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는 이제 계속 커질 텐데, 과연 이게 이런 쪽에 이제 새롭게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초기 시장이니까 좀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하겠지만, 예. 이런 반도체들이 실제로 좀 돈이 될까요? 실은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의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좀더 비싸더라도 고성능에, 그 다음에 좀더 안전이 보장된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좀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초기 인프라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원가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따지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냥 무늬만 메타버스 수혜주들도 있는데 사실 실속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 회사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찾는데 가격을 그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커모더티이기 때문에 한국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는 커모더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릴라이빌리티가 좋다면 즉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열에서 잘 버텨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전력에 그다음에 온도 변화에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둔감합니다. 그 말은 제대로 솔루션을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히 비싸게 팔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시장이 초기에 바로 이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은 이미 반도체 회사, 핵심 반도체 회사들은 그쪽 비즈니스가 벌써 이익이 의미있게 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커진다는 것에는 뭐 컨센서스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너무나 그 다품종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도 자동차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서 그렇죠. 지적 현상이 있는데,
기기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뭐 형태의 그 AI 기기라든가 모바일 기기들이 생기게 되면 네. 반도체도 역시 또 다른 품귀 현상을 빚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사실 품귀 현상은 또 상당 기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의미가 이제 보면 규모의 경제가 좀안 나오니까 품귀 현상을 당연히 펼치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채산성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훨씬 좋거든요. 가동률도 100% 올라가고 라인 변경의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그게 좋은데 이제 결국 이제 기업에 이제 테일러드된 DNA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이제 다품종 소량이든 소품종 대량이든 탄력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인용이 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플랫폼 EGMP로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어떤 베리에이션 모델이 나오더라도 원가 구조의 훼손을 덜 받는 방향으로 똑같이 반도체도 그런 형태의 플렉서빌리티를 충분히 저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DNA인 기업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또 이렇게 모기업을 또 깨알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요번에 CES 2022 오셔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유명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센터장님께서 좀 기억나시는 좀 기업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뭐 여러 개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좀 관심이 좀 많고요. 키노트도 좀 인상적이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정말 GPU만 하던 회사에서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정말 확장하고 있죠. 이번에 보시면 특히 올인이라는 드라이버 올인이라는 SoC 칩을 가지고 사실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통신 칩만 가지고는 이제 성장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했던 게 이제 x86 기반의 PC CPU 시장을 ARM 기반으로 이제 애플이 이미 그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M1 칩으로 퀄컴도 그쪽에서 자기 영역을 지향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XR 기기 전용 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다양한 칩들 뭐 이번에 공개했던 제품은 클라우드 2 그다음에 이제 칵핏 관련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퀄컴도 되게 이제 좀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땐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완성차 회사들은 우리 과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애플을 만났을 때의 공포감이 있어요. 애플이 시장을 다 먹으면 어떡할까? 애플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통신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삼성같이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스마트폰 회사들도 그런 거고, 똑같이 테슬라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완성차 회사들은 그냥 뭐 하청회사가 되면 그건 절대 최선을 다해보고 그런 결과가 오면 수긍을 하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저항은 할것 같고 그 저항군의 제일 중심이 되는 회사가 누굴까를 보면 현존에서는 엔비디아라고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올인이라는 물론 GPU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지만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키노트를 보면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사실 센서를 초음파 그다음에 레이더 카메라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라이더까지 지원을 라이더까지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라이더 진영들이 테슬라는 라이더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벨로다인이든 루미나든 허사이든 이노비즈든 다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그 갈증을 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구글이 될수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삼성을 보여주고 기타 이제 우리 중화권 스마트폰 회사들한테 기회를 준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퀄컴도 그 역할을 칼에 편승하느냐. 그게 저는 지금 되게 관전 포인트고, 삼성도 이제 엑시노 오토라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뭔가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두 회사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진 건 분명히 많고요, 자동차 쪽으로. 저는 이쪽이 앞으로도 향후의 시에서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겠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공장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 이후에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죠?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는 어차피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5%고 삼성이 15에서 1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TSMC가 너무 바쁘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원화를 추구하고요. 설령 안 바쁘더라도 이원화를 하는 게뭐 여러 가지로 가격 협상력에 TSMC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개선되겠죠. AMD든 예를 들면 중기적으로 보면 인텔이든 애플이든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테일러에 이번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TSMC도 애리조나에 투자를 해서 2024년에 가동될 때그 대량 양산 공정이 어떤 공정이냐. 저는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TSMC는 어쨌든 간에
대만에서보다는 이 기술이 더 앞서면 안 되거든요. 대만, 타이난 공장보다 그래서 타이난에서 온화로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산화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난이 산화로는 미국이 온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허들을 어떻게 풀 건지도 중요할 것 같고. 삼성은 어쨌든 지금 올해 게이트오라운드 저기 MBC팻을 올해 3나노를 이제 어쨌든 적용한 양산이 6월에 되면 2024년 되면 뭐 3나노 양산에 문제가 없고 우리는 또 그런 규정이 없고 그렇죠. 레귤레이션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2024년은 이제 삼성이 어쨌든 간에 2025년부터 2나노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2나노의 그 노크하는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공장이 가동돼도 그때야 뭐 램프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2025년에 미국에서 2나노를 양산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는 2나노부터 이제 게이트오라운드를 적용하는 거고 삼성은 3나노에서 고생을 하겠죠. 분명히 테크놀로지 뭐 브렉터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버리면 이제 2나노는 똑같은 공정이거든요. 미세화만 더된 거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아마 반전이 켜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저희가 또 이럴 때또 너무 또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겠지만 또 TSMC가 뭐 계속 놀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테크놀로지가 변할 때 2D에서 3D로 변할 때 고생을 많이 해요. TSMC는 그거를 3D 패키징으로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한 거고 삼성은 그냥 패키징이 그때 좀 약했고 근데 이제는 이제 2나노로 가고 예를 들어서 3D가 4D로 갈때이 허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은 매를 먼저 맞겠다는 거예요. 결국 2나노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TSMC도 제가 봤을 때는 3나노에서 3D 핀팻을 하고 2나노로 게이트오라운드로 가면 그 고생이 훨씬 더클 거예요. 삼성이 게이트오라운드 3나노 2나노 가는 그 고생보다 같은 미세 공정에서 칩이 예를 들어서 성능이 업되는 거는 그나마 좀 허들이 적은데 아예 미세화가 다르면 이건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인텔이 이미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TSMC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지 아니면 삼성이 무모한 도전이었는지는 아마 올해 6월 정도에 6월 일단 정도에.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택에도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파운드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스틴 옆에 테일러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혹시 부메랑이 되진 않을까? 과연 그 미국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나노 공정에서 앞서 나가고 2나노에서 좀더덜 고생을 한다면은 그 고객사들이 인정을 해주면 또 고객이 많아질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또 과거에도 또 제가 보니까 뭐 오스틴에 투자를 했다가 애플이 TSMC로 넘어가서 상당히 또 불안한 맞습니다. 경우도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좀 어떻게 저도 보셨나요? 정확하게 그래 보고요. 원래 오스틴 팹은 랜드를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재산상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는 미국에서는 안 만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정 보면 대부분 14나노 이상이잖아요. 오스틴이 뭐 화성이든 아니면 평택보다는 좀 페이지 원보다는 떨어지는 공정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정이 아직까지는 좀 우리 TSMC의 난징 팹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구마모토 팹 이런 식의 약간은 그렇다고 아주 떨어지는 공격도 아니에요. 얘는 14나노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자기 본국에 있는 공장보다는 공정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어쨌든 이번에 테일러에서 뭐잘 못하면 테일러에서 또 바로 이제 3나노 양산한다고 계획 잡은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3나노, 2나노 하고 거기서 좀 임프루브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뭐 5나노, 4나노 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성장하느냐,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느냐인데 시장은 뭐 지금은 이번에 CES 오니까 정말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헬스케어까지도 정말 우리 반도체가 많이 탑재가 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에브리띵 오브 정말 세미컨덕터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이제 고객이 원하느냐인데 고객은 두 가지겠죠. 일단은 삼성이 캐파가 되느냐. 자기가 원했는데 물건 안 줘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는 당연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더 좋으냐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비슷한데 가격이 더 좋으냐. TSMC한테 오퍼받는 것보다 삼성이 제시하는 가격이 좋으면 당연히 삼성을 이원을 하겠죠.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의 허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제 삼성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고 향후에 이제 뭐 AMD도 뭐 계속 뭐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당연히 투트랙 전략 쉬운 제품부터 시키겠죠. 어려운 제품일수록 이제 TSMC 의존도를 좀 여전히 유지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이제 팹리스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원래 파운드리였지만, 아, 참, 팹리스였지만, AMD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같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의 그 융통성과, 그 다음에 멀티 소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삼성의 파운드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시고. 예.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총리세 공정에서도 글로벌 격차를 좀 벌여놓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과연 이 삼성이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지금 하는 투자의 모든 초점이 파운드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어차피 뭐 투자 많이 한다고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자의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가잉 투자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맨드 보면서 투자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칭되는 투자, 일시적인 공급 가잉이 오더라도 그렇게 지나고 보면 아주 짧은 커렉션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공정 전환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웃풋이 투자한 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ROE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 집중하는 투자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수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뭐 ASML이든 아니면 미국의 Applied Materials이든 아니면 NEM Research든 아니면 후공정 쪽에서는 뭐 우리 나스닥에 상장된 암코든 아니면 대만에 있는 ASE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에 의미 있는 수혜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을 센터장님께서 지금 줄줄 말씀해 주셨네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또 CS 워쇼서 이제 좀 흐름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올해 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여전히 뭐 또 품귀 뭐 이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인기를 돌려줄까요? 품귀 정말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답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될 거야. 너무 무책임한 대답인데 그거 말고는 할 얘기는 그래 많지는 않고 그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도 미국 방송을 보니까 뭐 물류는 이제 픽업되는 것 같다. 물류 변화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공급망의 상황이 추가적인 악화는 안 될 가능성은 좀 큰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언더퍼폼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면 약간은 디커플링을 좀 할 수 있는 룸이 저는 분명히 올해 내에 있을 거다 그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에 삼성에서도 정말 리사이클링에 친환경을 강조하더라고요. 뭐 삼성의 이제 이번에 키노트는 어쨌든 간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완제품 사업부에서 했는데 우리 조명을 가지고 리모컨을 충전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아마 빛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큰 부류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 원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많은 지구인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가치를 높게 받을 거고 그래서 올해 반도체도 저는 친환경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친환경은 결국 이제 2D로 만드는 거를 3D로 만들고 3D 핀펫으로 드라이버 IC든 이미지 센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AP랑 이런 핵심 프로세서는 이제 뭐 4D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로 가면 소비 전력이 줍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ESG 경영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365일 동안 10만 개 이상의 서버가 계속 쓰고 있으면 워킹되고 있으면 열이 엄청납니다. 그걸 어쨌든 쿨링시키기 위해서 냉각하는 그런 쪽도 또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전력과 친환경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회사한테는 ESG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공급망 이슈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반도체에 대한 아마 시대적인 관심이 커질 것 같고 한국에서 해당되는 거는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미세화된 칩으로 공정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2D로 만드는 거를 3D로 만들거나 4D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래픽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를 봐도 5나노는 언젠가 하겠지만 8나노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를 GPU를 근데 뭐 성능도 올라가야 돼요. 열을 더 쓴다고 봐야 돼요. 전력을 더 쓴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CPU가 그렇다고 해서 기능을 죽일 수도 없고 CPU도 되게 중요한 프로덕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존보다는 전력 소모가 줄어야지 토탈로 합치면 그래도 조금은 전력 소모가 덜 늘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D램의 DDR5의 전환은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똑같이 이제 하드디스크를 SSD로 감과 동시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게 이제 PCI
또 3.0에서 4.0 갈때 속도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이번에 5.0 갔을 때는 속도도 올라가지만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도 좀 제고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SSD와 메모리 D램이 해야 될 역할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그 역할은 저전력 반도체의 부연이라고 저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뭐 저전력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도 SKT가 이번에 올해 CES에서 스피온이라는 반도체를 내놨잖아요. 전력 절감률이 80%고 속도는 1.5배 빠르고 상당히 고퀄리티의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계속 확대가 되겠군요.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계속 쓸 수도 없고 석유하고 석탄을 많이 쓰면 뭐 지구가 아프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지구를 덜 아프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성능도 좋지만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그게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다양한 우리 하여튼 디바이스든 아니면 인프라든 생태계든 그런 쪽을 추구해서 지구를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바쁘시겠지만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요번에 CES 그 키노트를 보니까 인텔과 AMD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특히 인텔 영상을 보니까 AMD 칩하고 비교를 해서 맞습니다. 자기들이 뭐몇 프로 낮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두 업체 간의 그 경쟁은 어떻게 좀 상가름이다 이걸로 보세요? 사실 요즘에 인텔이 뭐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어렵죠. 뭐 주가도 사실 좀 근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20% 중반 나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캐시프로나 지금 괜찮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인텔도 반격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반격의 이제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인텔은 레거시 히스토리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칩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무겁다는 건 이제 발열이 많은 거고요. 제조 소모가 큰 거죠. 그래서 이번에 CES 키노트에서 12세대 어쨌든 칩이 이제 다 이제 빅리틀 구조잖아요. 퍼포먼스 코어랑 이피션트 코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코어지만 퍼포먼스 코어는 이제 16드레드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 이피션트 코어는 이제 그냥 8드레드만 지원이 되는. 일반적으로 16코어면 이제 32드레드가 돼야 되는데 인텔은 24드레드. 근데 어쨌든 간에 빅리틀로 들어왔다는 거, 물론 작년부터 노트북 이번에 데스크탑, 모바일 프로세스까지도 그렇게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AMD한테 밀렸던 부분에 대한 반전이 좀 일어난다는 거고, 서버는 아직까지 인텔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에 있어서 인텔이 좀 많이 초점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픽 시대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이든 그래픽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인텔의 예장형 GPU인 폰테베키오가 이제 얼마나 이력적인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내장 GPU는 잘했던 회사고, 인텔이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AMD의 가장 큰 거는 GPU와 CPU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늘 이번에 하는 얘기가 CPU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CPU를 사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GPU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더 많이, 이제, 어쨌든 일이 많으니까 CPU가 효율적으로 들어가야지 전력 소모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간다는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인텔이 GPU별로 상대적으로 포커스를 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해서도 그냥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문 용어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올드 소프트웨어까지 다 지원을 해주다 보면 무거워가지고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조금씩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는 AMD의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인텔도 이제 디커플링을 약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CES 2022 현장리포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느 때보다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질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CES 현장 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얘기 좀 빼고 뭐가 어느 게 제일 재밌으셨나요?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어쨌든 뭐 로보틱스도 되게 재밌었고요. 너무 깨알 같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저는 오늘은 자동차 부스에서만 있어가지고 뭐 되게 재미있었고요. 내일은 이제 아리아홀 좀 가볼 거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다시 또 우리 LVCC 또 가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다 재밌는 것 같고요. 내일 아침은 또, 오늘 아까 저희 환경 그거 보니까, 아, 거긴 가야 되겠다. 우리 지금 셀프 테스트 키트 공급했던 회사가 내일 아침에 키노트 하더라고요. 엘보트가 저번에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그런 쪽도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더 삶의 퀄리티
그리고 좀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제가 봤던 것만 보려고 GS 오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수 있고 제가 안 봤던 앵글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는 게 맞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결과적으로 뭐 기업들도 또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이번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뭐 방송에서 많이 찾는 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문도 넓히시고 본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CES 2022 현장 리포트 오늘 세 번째 시간 노근찬 센터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센터장님과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도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모빌리티 쪽하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CS 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